H.O.T. 잭스키스 하면은 뭐 정말 경쟁이 엄청났잖아요. 네. 그 당시에 대기실 경쟁도 좀 있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경쟁은 없었는데 오히려 주변 스태프들이 이제 대기실을 좀 더 좋은 걸 잡아야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매니저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더 넓은 데를 잡았다라고 이제 뭔가 이긴 것처럼 이렇게 오거나 얘기를 해줘요. 예, 혹은 의상 보고 와서 야, 우리 의상이 더 멋있어. 아~ 이건 우리가 이긴 거야. 이랬었어요. 아, 서로가 이렇게 막 우리가 이겼다고. 저희들보다도 스텝들이 좀 더. 아~ 준비를 막 엄청 하니까. 네. 아니, 그 NRG도 중시간 때 활동을 했는데 좀 네. 대기실 크기가 어땠습니까? 아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H.O.T.하고 제키가 거의 마스터룸을 이렇게 다투고 계셨고 저희는 이제 같이 출연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협소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팀하고 좀 쓰거나 네 쓰거나 하면은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 우린 차에 있겠다. 아 우린 차에 있겠다. 아예 나 방 안 쓴다. 방 안 쓴다. 차에 있겠다. 다만 현대방송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H.O.T. 케이블 그 H.O.T. 거의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터 룸을 큰 룸 회사 사원의 싸움에서는 퇴사자는 사실은 뭐 주제 벗어난 얘기긴 한데 아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얘기하세요. 대장실은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네. 흐름상 승리 퇴사자 얘기 나올 수 있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비빌 정도는 되는데 네. 이게 라이벌은 아니었다. 비빌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퇴사자 우리를 이렇게 뭐 한 정도는 되는데 뭐 이렇게 건드릴 정도는 되는데 이게 비빌 정도는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 저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 실제로 에너지 라이벌은 누구였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H.O.T.였죠. 아, 잭스키스. 그래, 뒤로 밀린 거죠, 저희. 그러니까 말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아, 저도 이게 정확하게 판명된 게 없어가지고. 우리의 어쨌든 라이벌은 뭐 H.O.T.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H.O.T.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NRG로 먼저 데뷔한 게 아니고 함허머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때 데뷔를 했을 때 전사의 후회가 빵! 돼가지고. 아, 저희가 좀 본의 아니게 접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다시 준비하는데 우리도 그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으게 돼서 뭐 약간 어린 마음에 야, 타도 H.O.T.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뭉치는 계기가 됐었죠. 야. 아,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저는 유민이에요 하려고 스파링 아침은 유민 그렇죠. 예, 아, 타도 H.O.T. 막 이랬으면 재진 씨랑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데리고 갔었어요. 유민인 게 아 여기 흥미롭네요. 리더들끼리 기싸움이셔가지고 H.O.T. 문희준 씨의 질문에 단답으로 대답한 적 있어요. 아, 문희준 씨들은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저는 전혀 뭐 이렇게 인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희준 씨가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앉을 무슨 그런 무대가 있었는데 마침 딱 희준이가 제 옆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마디도 못했어요. H.O.T. 옆에 있어도 그냥 뭐 선배님은 뭐 있다. 뭐 그리고 이제 앞에 정면만 의시하고 그냥 보고 있는데 희준 씨가 딱 리더로서 되게 힘들죠 이러는 거예요. 아 방송 아니고? 네. 네. 사적으로. 근데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잘한다. 뭐. 잘한다. 뭐. 그럼 희준 씨는 약간 좀 오해할 수 있겠다. 처음으로 리더의 지금 말에 박수를 쳤어요. 왜요? 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야, 그땐 정말 멋있었네요. 아, 수행이다. 왜냐면 이 형은 타도 H.O.T.니까. 아. 말을 많이 안 섞은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뭔가 이긴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아, 내 한마디 했는데. 그 당시 뭐 회사에서 말 섞지 마, 뭐 이런 게 있다고. 아, 그건 없었겠죠. 그게 그런 거보다 일단은 잭스키스 자체가 H.O.T.를 이겨보겠다고 만든 팀이고. 그치, 그치. 회사에서. 사장님이 쓰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전담마크. 타겟. 타겟이라면 타겟이고.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라면 롤 모델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H.O.T.에서. 같은 리더고, 뭐, 보컬도 하고, 랩도 하고 하니까. 희준이를 저는 눈여겨 많이 봤던 것 같고. 수원 씨는요? 아니, 저는 약간 느낌이 안 후보 느낌으로. 후보예요? 네, 5대5로 붙어서 저희가 이제 명수가 한 명 더 많으니까. 아, 시스맨 같은 거. 네, 한 명이 좀 치이면 그때 나가는 약간. 아니, 이미지를 따지면 토니야. 토니랑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석에서 토니 형이랑 술자리 할 때 토니 형이 나는 뭐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토니 형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토니도 연기 어색해요.
네? 알죠. 알죠, 알죠. 장난 라이벌이야? 은지원 씨의 제보에 따르면 유독 H.O.T.를 의식하고 무리수를 두던 멤버가 좀 있다고요. 춤으로 따지면 장우혁, 우혁이를 이제 재진이로 이제 만약에 우리 팀에서 내보낸다 하면 거긴 또 다섯이잖아요. 우리 하나가 남잖아. 그게 이제 제덕이지. 2대1로 부셔야죠. 재진 제덕이 2대1로. 그런데 이제 오바를 하는 거죠. 이제 의식을 하면. 그래서 누가 오바를 했어요? 제덕이요. 아, 무슨 오바를? 항상 보면은 뭐 무대 보면 다들 이제 특수 장치들 있잖아요. 네. 나가면 안 돼, 죽어. 나가는 거죠. 아, 아, 맞든 말든. 딱 나갔는데 밑에서 이제 불이 나온 거예요. 와, 아유. 그거 감사하겠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몸이 불 붙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장우혁이 이래요. 그래서, 장우혁이 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불 효과가 확 했으면 이제 통닭이 됐겠죠. 근데 확 하고 꺼지는 효과 알죠? 거기에 이제 전신이 한번 탔는데 애가 거기 한번 뒤었다가 들어오는데 닭똥 냄새가. 진짜로요? 왜 이거 해가 비린 냄새, 비린 냄새. 털털한 냄새. 단백질 맞추는 냄새 있잖아요. 아마 머리카락 탐낼 거야, 머리카락. 괜찮니라고 먼저 물어봐야지. 순식간에 지나가서 얘가 얘기해줘서 알았지. 저희는 몰랐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저기. 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머리카락도 좀 타고. 어머. 이제 눈썹도 좀 타고. 옷도 좀 그슬리고. 피부도 약간. 약 2도 화상 정도. 아유, 큰일 뻔했네.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런 천사를 낳았죠. 우혁이 형은 몸을 혹사시키는 춤은 안 추거든요. 네. 아니에요. 그걸 또, 제 기억으로는 그걸 또 이제 의식하고. 우혁이도 베이블을 하고. 맞아, 멋있어 했어요. 이제 덤블을 했는데. 잘 안 됐어. 개구리 뒤집어진 것처럼 이게. 아, 못 썼어. 망했어. 제키의 제덕분입니다. 예. H.O.T.의 우혁분입니다. 개구리 뒤집어진 것처럼 이게. 아, 못 썼어. 망했어. 이 상태로 섰어. 그거를 이제 희주지가 부축해서 들어간 게 나와요. 그 댄스 배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는 뭐 우리가 이기지 않았나. 개인기 대결이 나는 않았나. 이런 얘기들 그만했으면 좋겠어. 정작 H.O.T.는 큰 얘기도 안 했어. 신경 써? 너무 구차해. 맞아. 우리가 나오고 기억도 못할 수 있어. 아, H.O.T.한테는 안 물어본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맨날 우리한테 왔는데. 제기가 열심히 활동하니까 또. 걔는 뭐 평생 우리 얘기 해주지도 않고 뭐 라이브였던 것도 안 하고. 아니 토크쇼 나오잖아. 아, 이거 사실 뭐 또 듣고 보니 또. 만만해 우리가? 네. 제기한테 라디오에서 얘기하러 왔는데. 네, 그래요. 얘기해요. 야, 잘한다. 아니 근데 사실 천명훈 씨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네. 아, 가끔 또 천명훈 씨가 나오네요. 가끔이 딱 맞아요. 네, 그래요. 네, 네. 제 키가 좀 H.O.T.를 심하게 의식했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고요. 아, 이것도 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예, 제가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아하. 아, 뭐 이를테면 백다운이라는 그 안무 자체도 아, 이 백다운 이거 진짜 사실은 이거, 그 충격, 의식에서 충격이었어. 예, 이겨보겠다는 의식에서 나온 이게 말 그대로 백다운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이거, 위험한 그 예, 이거는 좀 약간 두서없는 막무가내 같은 느낌. 제대로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으셨어. 잘못 짚었어. 그거는 얘네가 이제 부산에서 H.O.T.도 없을 때 퀵실버랑 댄스팀 할 때 추던 춤을 춘 거예요. 아, 저는 처음 봐가지고 네, 뭐 입을 떼자마자 비난이 제가 부산을 오늘 너무 외롭다. 노유민이랑 대리 나와. 아니, 이게 멤버가 없으니까. 유민이 없는 게 낫대. 여기가 풀려요. 진짜요. 유민이 없는 게 낫대. 그러니까 그냥 같은 그 이 춤을 또 사랑하고 잘 추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건 좀 약간 무리수다. 네, 무리수다. 네. 혹시 백다운 따라 해본 적 없어요? 어우, 큰일 나죠. 왜냐면 이거는. 알았어요? 그 수명을 깎아먹는 약간 그 정도예요? 잠깐만 진짜 사색이 내가 수명이 그대로거든요. 저게 요령이 있는 춤이에요. 네, 후방낙법. 네. 아. 그 일자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지. 아, 또 있구나. 근데 그런 게 있구나. 그 친구는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니까 퉁 하면서 저도 그냥 낙상이야 낙상.